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와 축복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나라 살리기 1천 번째 447일째 새벽기도에 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 양떼를 위해 삼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대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대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느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믿고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느니 그 말씀이 너희를 놈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 사도 바울은 어, 이 밀레도 항에서 예배소장로들을 불러서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자기 가슴에 있던 그 어, 에베소 목회 진술을 쏟아냅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쳤다. 겸손하게 가르쳤다. 또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 각성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결단한다. 그 결단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죄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은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않게노라 왜 이렇게 결단하고 확신할 수 있느냐 각성에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가지 말라고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가지 말라 붙들어도 바울은 확고합니다 천하가 달라들어도 나는 가야 된다 그 십자가 길 죽음의 길 고난의 길 환란의 길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대서양에 배가 한 대가 침몰하게 생겼습니다.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침몰해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구명정을 타고 그냥 예, 거기 있던 선원들이 이제 탈출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배가 침몰하는데 그 침몰하는 배 속으로 거기에 선원이 뛰어들어서요. 헤엄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그배 속에 들어가요.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려고 침몰하는 그배 속에 뛰어들어갔냐고 손에 뭘지고 왔어요. 손을 펴보는데 그게 나침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들 두고 왔기에 내가 이걸 가지러 왔다. 생명을 걸고 나침판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망망대해 표류하는데, 구명정을 갖고 표류하는데, 이제는,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알지를 못해. 죽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곳으로 가야지 소원의 항구가 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다.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나침판이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나침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오늘도 빛을 따라가면 사는 겁니다. 어둠을 따라가면 죽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면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지옥입니다. 마귀 따라가는 길, 주님 따라가는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눈물의 길, 아픔의 길, 순교의 길.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가면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죽음과 결박이 있다, 환란이 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갈부리의 십자가, 예. 예수님과 함께 개세만의 동산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부리의 십자가까지 가는 자, 함께 예수와 죽는 자는 예수와 함께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여러분 앉히시고 다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골로스의 3장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앞에 뭐가 함께 죽으심을 받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아라. 이런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너희 생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너희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우리의 위치,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신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벌벌 떨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공산권, 예, 이슬람권에 거기 가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갑니다. 그런 선교사들의 자세가 뭐냐?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아직까지 창궐에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입니다. 현장 예배 옵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도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는 우리 아이들 교육부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교육부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요셉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도브라처럼 전교약에 서임받는 이 시대의 요소와 갈립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울 때 헌신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에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3월 4일부터 금요심약이돼 3월 6일 주일부터 예배 마치고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남 체인에 나갔어요. 다 허락 맡았어요, 그것도. 다 허락 맡고 나가야 돼요, 그 체인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전도지 다 찍어 놨어요. 예, 세정제, 그리고 또 전도지, 어, 설교 CD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여러분 오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렇게 하자 제가 한게 아닙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안 하면 교육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늦추면 우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때하고 달라요. 믿음에 아주 보급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각오로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하겠습니다. 아예 이를달부터 전도하겠다는 것을 그곳에 허락을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지금 나가는 거예요. 최돈성 집사님 단장으로 그 팀들이 그냥 나가고 싶으면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 듣고 지금. 때를 넣든 못 얻든 복음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지금 밀려서 그냥 전도 팀들 데리고 나갑니다. 밀려서 심야기도 합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언이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도 아까운 곳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결박, 환란 두렵지 않다. 요즘으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겁내지 않는다. 어떤 위험이 있어도 나는 죽을 각오했다. 여러분, 깡패들 세계에서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누구냐? 총든 사람, 칼든 사람, 아니요, 시다 죽을 작정한 사람. 이 죽을 작정하고 달라드는 사람.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밀려간을 내게 줄이라 했는데 우리는 쓰러지기까지도 한번 충성해 보십시다. 하나님 복음 전하다가 병원에 한번 실려봤으면 과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는데 죽으려고 작정하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도망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작정하면 온갖 재앙과 환란 모든 악한 바이러스 다 물러가는 역사. 마귀가요 대적하면 떠나갑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면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큼요 선봉장이 에, SB4의 저지 평등법 저지 길거리 쏟아져 나가며 이 불의한 시대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는 고국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무엘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16개국 열강들이 그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주었던 그것을 왜 잊어버렸느냐 이 말. 여러분, 우리 고국당, 사탄과 마귀가 공산주의로 넘어떨어지지 못하게 끝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 흘린 땅에 사랑의 빚을 지고 우리는 미국 땅에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세계 선교 2위 국가에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이킬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미국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대붕이 일어날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인 바때 죽도록 충성하라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죽을 작정을 하고 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데 죽음이 무엇이 두렵냐. 이 바울 앞에 모든 말리는 사람들, 제자들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재앙과 고난이 기다렸지만은 그러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독교 2000 역사에. 이 천년 역사에 바울만큼 능력을 행하며 영향력 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목숨을 걸은 거니까 예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작정하고 가는 사람이니까 오늘 이런 일당백 일당천의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려도항에서 고별설교하며 눈물로 그들과 함께 헤어지고 마지막 헤어질 때 그가 부탁한 게약물리를 부탁한다.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 첫째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예.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양떼와는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교회 감독관으로 세웠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것이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 이 자기 자신을 감독관, 장로들, 그 사람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성찰을 위하여, 자기를 돌보라, 그리고 양들을 위하여, 온 양들을 삼가라. 양델랴 이 삼가라는 말이 프로세코라는 프로세코는 집중하라, 진력하라, 전심 전력하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당을 지금 갖고 있는가 돌아보고 그다음 성도들을 돌아보라 이 일에 전력하라, 진력하라 자기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시켜줍니까? 여러분, 평신도 리더자가, 지도자가 자기가 성령 체험하지 못했는데 당신 성령 받으시오. 그건 가정스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말과 행동에 십자가 지지 않는데 남에게 십자가 지라는 것, 그건 가정스러운 일이에요. 너 자신이 먼저 십자가지고 너 자신이 먼저 성령충만 받고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네가 회개했는가? 네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구원에 확신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점검하라, 성찰하라,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성도를 돌보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에. 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 선거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도덕성입니다. 진실입니다. 예,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더라도요, 이 미국이 이 바로 기독교의 근본 이념 안에서 청교도 신앙에서 이 미국이 세워졌다는 게 올라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상원 하원 의원 선거할 때그 사람이 거짓말했다. 그 사람이 부도덕한 일이 있다. 그냥 예, 그 사람은 찍어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도덕성입니다. 지도자는 중심으로 진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모범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온양때를 위하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는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미 지도자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며 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야 될 지도자라는 지도자는 자기를 위하여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온양대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는 거요. 자기 성찰하고 집중하라, 진력하라. 왜냐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여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2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을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저는 여기에 대해 줄을 세 번이나 끊어왔어요. 자기 피로 하나님이 예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성부 하나님이 피 흘린 거 아니잖아요? 보통 하나님 하면 성부 하나님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예, 삼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랄 때그 창색 일장일제 엘로힘 하나님, 거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거기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이 그들이 지은 죄를 대신 갚아 주기 위해 그 빚을 갚아 주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인간의 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인카네이션. 성유신하신 이유가 뭐냐? 피 흘리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흘린 갈보리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보면요. 아직까지 우주의 다른 곳에 생명체가 있는 것을 발견 못했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아직까지 생명체는 지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전능자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 그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에 십자가 피 흘리셨다.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 눈물과 감격이 있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여기에 교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조, 제도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위해 너희들은 목숨을 걸어라.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 밀레도 항구에 붙들어놓고 마지막 피를 토하는 눈물의 고백이. 내가 떠난 후에 이단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리떼들이 들어올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떼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라. 이 세상 세속주의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라, 인본주의로부터 모든 미혹하는 세력으로부터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라.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어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죽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거다. 예, 눈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피로 사신 교회, 나의 피로 산약물이를그 성도들을 네가 목숨 걸고 지켜라. 그 명령을 받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끝고로 달려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로미타 성전을 다 세우고 열심히 이제 작정 새벽기도를 할 때. 대구제일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시 당회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박성규 목사님 허락하시면 담임목사로 청병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구제일교회는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정 만명의 교회입니다. 이상근 목사님이 세우고 그렇게 일으켰던 이상근 목사님은 대구 최고의 석학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완본 주숙을 했던 너무나 귀한 합동 측의 박윤선 목사님 통합 측의 이상근 목사님 정말 석한 그렇게 그분의 부임으로 갈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건물이든 뭐든 대구에서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제가 간다고 허락하면 나는 거미환양입니다 세상말로 하면 거미환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은 요한복음 21장. 네가날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양무리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이 주님 세운 길을 세웠고, 로미타 성전까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 양을 먹여라. 버리지 말라, 떠나지 말라. 내 양,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성도들 주님, 대구제일교회는 주님의 양 아닙니까? 그건 네가 아니라도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다 여기는 네가 땀과 눈물과 피 흘려야 될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나의 양물이 들이다 얼마나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모릅니다 나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성도들 결코 버리지 말라 그것은 주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전화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전달하면서 저는 결코 핏덩이 같은 이성들 두고 떠날 수 없어요. 자식을 낳아놓고 떠나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곳은 내가 아니라도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은 곳이지만 여기는 꼭 주님이 제가 필요하다 합니다. 그때 저한테 전화했던 장용덕 목사님 임시당회장 훌륭하다 그랬어요. 역시 박선교 목사님. 그분이 저를 믿음으로 키웠던 사람. 이 그분이 임시 당회장이돼 모든 것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제가 대구 제일교회를 가면 여러분 대구에서 한 해, 어느 해에 7월, 8월에 걸쳐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학생회 수련회, 남선교회 수련회, 여선교회 수련회 다섯 개를 제가 다 인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장로가 되고 안수입사되고 권사가 되어서 제가 목회하면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주님 세운 교회입니다. 이양무리를 지켜라.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아깝지만 돌아보면 너무나 아깝죠. 너무나 아깝지. 아깝지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앞으로도 제가 원로 목사가 되었어도 죽을 때까지 주님 세운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예, 하늘 날아갔어도 잊을 수 없는 여러분 어린 전목이를 어찌 그 의미가 있겠느냐 결코 잊을 수 없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장물이 성도들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은 내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기도했느냐. 눈물 뿌렸느냐.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 네가 얼마나 진심 전력했느냐. 전심 전력했느냐.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온양들을 위하여, 삼가는 성도.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선적으로. 땀과 눈물 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피까지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상, 장로들, 그 밀레드의 항구에서 피를 토하는 고백을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자기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삼가라. 두 번째는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가 너희에게 들어와서그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여기에서요. 바울이 떠난 후에 영지주의 이단들이 올 것을 이미 내다봤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사람. 기도하면서 이단들이 쳐들어와서 누구를 미혹하느냐? 제자들을 그냥 평신도가 아닙니다. 제작급에 해당되는, 교회 상당히 기둥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어그러진 말로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어그러진 이게 헬라어로 디에스트란 메나, 디에스트란 메나는요, 이게 철사줄이 쭉 가다가 마지막에 구부러졌어요. 마지막에 구부러지는 거예요. 왜곡하다, 구부러진다. 이게 그럴듯한 말로, 1, 2, 3, 4,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맞아, 다 맞아. 예. 그런데, 마지막에, 열 번째 가서 딱 구부러지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면 왜곡이라는 게. 여러분, 정치인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 웅변, 달변입니다. 근데 그 속에, 그의 삶이 구부러졌어. 거짓말을 하는 삶이 드러났어요. 그럼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진실이 없는 삶 끝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항아리에 큰 독이, 물이 있어요. 수중같이 맑은 물이 있어요근데 스포이트 한 방울 똑 정상가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물, 무슨 물이 됩니까? 동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곡이 이런 겁니다. 일본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시켰다. 그런 일 때문에 뭐 그냥 영사관 앞에서 데모하고 왜 왜곡시키는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을 위해, 사실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 진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거짓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듯한 말로 왜곡시킵니다. 마지막을 꾸, 그러니까 이단이 뭐냐면요. 다를 이짝 끝단자예요. 다 맞는, 다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 딱꼬부려졌어이것이 디에스트란 메나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 소고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뭐 그냥 뭐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다 도망치도록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나 차밍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홀딱 넘어가도록 그렇게 나타나는 속지 말라 는 속지 말라 마지막 때 이단들이요 속입니다. 들어와서는 양의 탈을 딱 쓰고 속입니다 그런데 양의 탈을 벗는 순간 가면을 벗는 순간 그들은요 늑대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양떼를 여기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자 28절 한번 보세요 어, 29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너희가 너희에게 들어와 양떼를 어떻게 아끼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참목자는 양떼를 아낍니다 그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목자는 목숨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크리스찬 리드자들은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왜곡하는 자 이단자들이 영지주의들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구원은 받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 때문에 달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가서 다 믿어요. 다 믿은 거예요. 그렇게 뭐가 이단이냐? 그런데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죽을 거. 죄값으로 우리는 죽음이 옵니다.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묘묘하게 끄트머리를 왜곡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예수님에 대한 얘기 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인정하는 겁니다. 아 이거 맞네 맞네. 그런데 끄트머리에 살짝 꼬부린 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 육체는 어차피 죄악으로 죽을 몸, 그러니까 육체가 죄지는 거 걱정하지만 어차피 버려진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육체는 죄지어도 괜찮아.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 회개 안 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육체가 자기 몸으로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지금도요. 그 사람, 속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 몸에 그 사람 속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속 사람은 구원받고 그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할. 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쪽 지역에서 목회하다가 전 유저지까지 갔어요. 이것이 한국에서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거를 연구하고 해서 제가 안식인에 갔을 때그 교회, 예, 그 교회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설교 테이프 다 입수하고 이것은 이단이다 결정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제가 이단 대책 한국에서 통합적 총회 전문위원으로 4년 있었던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연구를 철저하게 함부로 이단이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외치는 것을 정확하게 외쳐야 돼. 나파를 정확하게 불러 성도들이 그쪽으로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양떼를 그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은 자신의 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양들 위에 눈물 흘리지 않고, 양들 위에 땀 흘리고, 피를 흘리는 것이 목잔데, 참목잔데, 양과 양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양들과 목자 사이를 이간시키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제자 양육 있잖아요.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코스. 많은, 많은 교회사입니다. 제자 양육 하는데, 제자 양육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지, 자기 제자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길을 갈수 있도록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서 그들 모든 미혹으로 이기게 하라.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겁니다.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너희 든든히 세워서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눈물로 기도하라, 양들를 위해 목숨을 버려라, 지켜라, 와치웰하라. 흉악한 일이가 너희 가운데 온다. 이단들이 쳐들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전거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잘 사는 얘기,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라 그러면 말씀 위에 구원의 확신을 하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그들이 무장하면 사탄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간다. 모든 미혹도 핍박도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내가 전할 때 눈물로 전하지 않았느냐. 진실로 전했다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주와 그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라 아무리 이단이 악한 괴기를 써도 미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새벽마다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도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고 세상과 제약과 마귀 권세를 이기고 든든히 주님 앞에 서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감격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든든하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하늘 기업을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몽골에 있는 선교사로 가 있는 조장수 민음미그민음미 선교사는 제가 대구 평강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훈련시켜서 제자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몽골 땅에 가서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합니다 그쪽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사로 자기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제게 이메일이 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옵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다가 아버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가 목사님은 제 믿음을 키워주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셨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 설교 테이블을 한 번씩 들어봅니다. 평강교회에서 금요철하기도 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아, 밤새도록 칠판 갖다 놓고 찬양하면서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 힘들고 어려웠다가도 다시 힘이 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선교지에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시편 119편 구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힘이 됩니까?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방패가 되어 나의 산승이 되고 구원의 뿌리 되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어제 우리 홍신호 목사님 설교하는 거 내가 들으면서 참 예. 아, 정말 귀한 메시지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동성애 쫓지 말라, 죄악이다,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목숨 걸고 성경은 하지 말라와 하라 이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린양 예수 어디까지 가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없었지 않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침입하고 있잖아. 요 오늘 아침 신문도 보니까 이미 80%도 준비하고 진격하고 있다. 이것은 예레미야 16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하니 그 예레미야 16장 15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북방 땅, 러시아에 여러분 우크라이나 땅에 쫙 유대인들이 흩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겔 39장 38절에 내가 그들을 고토로 열조로 흩었나 어떻나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눈이 번쩍 떠있는 겁니다. 2014년에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도 돌아간 사람이 유대인들이 7만 182명이 돌아갔어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 유대인들이 7만 5천 명이 살고 있고, 우크라이나에는요, 13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한 명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려. 그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크림반도의 전쟁으로 2014년에 7만1 8 2명이 돌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너무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라디미르 젤렌스키는 요 유대인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반유대주의자 일어나가지고 유대인 2,537명이 이스라엘 돌아갔어요. 프랑스에서. 잘 사는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3,043명이 돌아갔어요. 이게 재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러시아에 7,000명이 돌아갑니다. 전세계 알리아. 여러분 돌아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세계에 얻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토로 돌아가야 한다. 시오니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예언됐던 예레미야 16장 15절, 에스겔 39장 38절이 지금 이루어지는 전쟁이 일어나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모르면 저기 3차 대전 되는 것이 아니냐? 두려워 떠는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전쟁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지금 전쟁은 유대인들이 귀환을 위해 마지막 귀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으키는 전쟁으로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 공중 재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상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경건하게 깨어 마지막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역사하심이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구원의 확신을 하며 사탄과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낙심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세상의 죄악과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던던히 서서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번 부르고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으며 여호와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 여호와나니 만나주시기 여호와의 눈로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이온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으로 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프리즘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준비하며 우리 아버지를 깨끗히 하며 믿음 안에 있는가, 나와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을 하여 싸울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전에 이루어질 모든 증조를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여 유대인들의 귀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전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와의 전쟁이 3차 대전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 손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전쟁 속에 저 모든 아버지 두려움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유대인들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는 이 모든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옵 사원적 우리 라이금께 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대공이 일어날 것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